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뭔가 그래도 시장이 꿈틀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조만간 의미 있는 잠재적 호재들이 현실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세를 슬슬쩍 자극하고 있는 것은 단연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관련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곧장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할 것이다 이런 꽤 그럴듯한 루머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3대 주주로서 사실상 비트코인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블랙록에 이어서 이미 비트코인을 오래전부터 직접 채굴하고 또 홀딩하고 있고 아예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만들어버린 피델리티까지 이 시장에 직접 플레이어로서 등판하는 상황 참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CBDC와 관련된 소식들이 글로벌 곳곳에서 잇따라 전해지는 상황도 재미있는 포인트 지점입니다.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이 30개 CBDC의 상호 운용성과 관련한 테스트를 진행했고 이에 대한 기술 파트너로서 리플을 언급한 부분이 상당한 관심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국제통화기금 IMF입니다. IMF 총재가 직접 CBDC의 필요성, CBDC의 상호 운용성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해버리면서 세상 바뀌는 소리가 꽤나 크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과거 IMF 총재 또 고위 관계자들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핀테크 페스티벌에 참석했었는데 이 자리에 함께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사진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말 소송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정말 아주 골 때리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윌리엄 힌먼 이 정신나간 인간의 아들이 이더리움 관련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를 하고 이 회사의 이사로서 직함을 가지고 일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람 생긴 걸로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외모가 아빠랑 똑같습니다. 역시 관상은 과학인가 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더리움 게이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더리움 게이트의 최종 설계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JP모건은 꽤나 재미있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기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증권이 아니어서 증권보다 규제는 덜 빡세고 그렇다고 상품도 아니어서 상품보다는 규제가 빡센 이런 골 때리는 상황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건 어쩌면 객관적인 상황 전망이라기보다 JP모건이 바라는 정말이지 희한한 이 골 때리는 상황이 아닌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참 어려운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국내에서 하루 인베스트가 입출금 중단을 발표하면서 러그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루 인베스트 측은 위탁 운영사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문제이고 러그풀은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높은 이자율 생각해서 특정 업체에 맡기지 않니 불안감이 생길 법한 상황 잊을만하면 한 번씩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중앙화 거래소에 그냥 놔두자니 FTX 사태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셀프 커스터디나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립토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 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콜드월렛은 100% 안전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은행들도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시대에 어떤 투자 영역에서 100% 안전성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산 관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콜드월렛이든 탈중앙화 거래소든 아니면 또 다른 뭐가 됐든 충분히 공부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흐름은 순조롭습니다. 다시 27,000달러 위로 반등을 해주면서 까딱 자칫하면 20,000달러 리테스트 할 수 있을 거라는 다소 짜증나는 상황, 어쩌면 이렇게 피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49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무려 50%를 넘어서면서 2021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26,389 부근의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평평해지고 있고 RSI가 중간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매도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황소들은 채널 상단 저항을 향해서 랠리를 시도할 수 있고 이 위를 돌파해내면 다시 말해서 $27,000 위로 올라서면 새로운 상승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다. 반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먼저 $25,250 이후에는 $24,800 부근을 리테스트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일단 20일 지수이동 평균 위로 올라섰고 채널 상단 저항에 대해서도 돌파 테스트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에 나름의 힘을 불어넣어준 존재는 다름 아닌 블랙록입니다. 월가의 거물이자 우리 돈으로 1경원 넘는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직접 이렇게 등판을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비트코인의 시세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단순한 기대감만은 아닌 것은 블랙록은 이미 자사의 인기 펀드 가운데 하나이자 나름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엘로케이션 펀드에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 가운데 일부로 포함시킨 곳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지분 6%를 보유한 3대 주주,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비트코인 현물에 직접 투자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랙록은 그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사실상 직접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직접 비트코인 관련 파생 상품을 출시하겠다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SEC에 해버린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까지 블랙록이 신청한 ETF와 관련된 승인 가능성인데 지금까지 블랙록은 576건의 ETF 승인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575건이 실제로 승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의 ETF 신청 승인 확률은 무려 99.86%에 해당합니다. 특히 SEC가 그동안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이 승인을 신청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반려하면서 까버리면서 야지를 줬던 부분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비하다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블랙록은 이번에 나스닥을 감시자로 포함시키면서 사기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더 강력하게 차단하는 장치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진짜 승인이 될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과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언제쯤 승인이 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블랙록의 ETF 승인 여부는 올해 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블랙록은 뭔가 알고 ETF를 신청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ETF가 승인될 확률은 50% 정도로 보고 있다. 승인이 되든 안 되든 나는 블랙록에 베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름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 매트릭스의 창업자 닉 카터의 멘트도 재밌는데 SEC는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만간 암호화폐 업계에 작은 승리를 느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암호화폐 기업들 일부를 제거한 만큼 전통 금융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SEC는 그레이스케일과의 GBTC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블랙록의 ETF 신청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흥미진진한 나름의 음모론 성격의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 블랙록의 다음 타자로 지목된 게 피델리티라는 데 있습니다.
피델리티가 아예 그레이스케일을 인수하거나 블랙록과 경쟁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거라는 게 루머의 핵심인데, 피델리티 역시 비트코인의 진심인 기업이고 이미 시타델 또 찰스 휴업 등과 함께 돈을 분바이해서 월가의 암호화폐 거래소 EDXM까지 직접 설립한 곳인 만큼 블랙록에 이어서 피델리티까지 시장에 직접 등판을 하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말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출시가 된다라면 이거 참 어쩌나 비트코인 반감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출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꼭 세력들의 작전 노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서 이렇게 흥미진진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연일 CBDC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시간표 정해두고 돌아가면서 공개 발언을 하는 게 아닐까, 짜웅하고 다 맞춰서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먼저 이 멘트부터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BDC가 국가 제한으로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국가를 연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상호 운용성이 필요하다. 이게 참 멘트만 놓고 보면 리플 CEO가 발언을 했을 법한 그런 멘트인데, 다름 아닌 IMF 총재의 발언입니다. 물론 IMF가 CBDC의 필요성과 상호 운용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CBDC의 상호 운용성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 공백이 민간 암호화폐로 채워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휘아트머니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이걸 지금 IMF 총재는 아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더 재미있는 것은 CBDC의 상호 운용성과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이미 시장에 입증을 받은 게 리플이고, 그렇다 보니 영란은행을 비롯한 여러 중앙은행들이 리플을 선택한 것이고, 하필 리플 CEO는 2018년 싱가포르 핀테크 행사에서 IMF 당시 총재를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자리를 했던 상황이 회자가 되면서, 진짜 이거 리플 레저가 CBDC 상호 운용성을 위한 기술적 바탕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또 글로벌 리저브 커런스의 자리에 XRP가 오를 것이라는 이 XRP 커뮤니티 열망까지 반영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IMF 총재 CBDC 필요성과 상호 운용성에 대한 역설이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삿포로 가자!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제 소송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리플 소송의 진짜 배경으로 의심되는 이더 게이트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롭고 정말이지 골 때린 상황 하나가 더 포개졌습니다. 이번 판의 주인공은 윌리엄 힌먼, 이 미친 인간의 아들 네이트 힌먼입니다. 아빠와 아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이 펼쳐졌습니다. 일단 이들 부자의 활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관련 스타트업으로 알려진 핀테크 기업 플러그앤플레이를 알아야 합니다. 플러그앤플레이의 정체성은 이 사진 한 장이 말해주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인물이 바로 2014년에 비탈릭 부테린입니다. 나머지 옆에 있는 인물들이 플러그앤플레이의 창업 멤버들입니다. 스타트업이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벤처 캐피털리스트의 자금이 필요한데, 재미있게도 이 회사에 돈을 넣은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바로 윌리엄 힌먼의 아들 네이트 힌먼, 플러그앤플레이의 이사 직함도 가지고 있는데, 웃는 모습과 처져 있는 눈을 보면 아빠를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역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점을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윌리엄 힌먼이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언급한 배경은 단순히 자신의 전현직 직장이자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인 심슨 대처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들이 투자한 이더리움 관련 스타트업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라는 이 새로운 논리가 추가된 상황. 이게 지금 이더리움 게이트의 실체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 이게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우연치고는 정말 너무도 골 때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진짜 이 미친 인간들은 이더리움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던 건지 그 실체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골이 좀 때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더 게이트의 실질적인 최종 지휘자로 의심받고 있는 JP 모건이 아주 재미있는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JP모건의 전략가 니콜라스 파니기르 초글루가 발표한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더리움 같은 충분히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 카테고리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의회가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처럼 상품으로 분류하거나 증권보다 규제가 덜 부담스러운 기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기타 카테고리는 상품보다는 규제 또 투자자 보호 기준이 높지만 증권보다는 덜 부담스럽다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최근 공개된 힌먼 문서를 언급하면서 힌먼 문건은 SEC가 올해 거의 모든 주요 토큰을 표적으로 삼으면서도 이더리움에는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힌먼 문서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려는 미국 의회의 규제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리플이 공정한 고지 논쟁에서 승리한다라면 SEC의 표적이 된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로 SEC가 공정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 SEC 집행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골아픈 짓은 뒤에서 다 해놓고 이렇게 겉으로는 자사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이 같은 전망과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 아무튼 JP모건은 정말 무서운 기업입니다. 저희 채널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원급 이상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멤버십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고 멤버십 채팅 공간을 통해서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힌먼 이메일 공개 당시에도 가장 먼저 멤버십 채팅 공간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하고 그 직후에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상황을 조망했는데 좀 더 빠르게 정보 공유, 정보 분석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 저희 채널의 중장기적인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 채널의 컨텐츠에 만족도가 있으시거나 좀 더 빠르게 정제된 크립토 정보를 접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회원분들 중에 특히 XRP 홀더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보 공유와 멘탈 케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